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4명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재호님 휴방이고 지금 없어요 무기런들. 보시면은 윤종이랑 경민이랑 다 없어요. 예.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김명훈, 김성현, 몽군, 김민철. 와 이거 뭐 씨발 주작한 것처럼 나왔는데? 야 어제 다시 김성현, 김명훈 그리고 몽군, 김민철. 야 이거 씨. 와 이거 진짜 완전 대박 매치인데? 야 리벤지. 여러분들 일단 김성현, 김명훈은 그 다음 판으로 하고 몽군, 김민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맵은 첫 번째 맵 서킷 너무 많이 봤으니까 태풍의 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일단은 무길드 채널로 가볼게. 기다려봐. 대맵으로 해야지 대맵. 당연히 대맵으로 해야지. 대맵 대맵 대맵. 그러면 서킷 그 다음에 태풍 벤젠 사다리 탈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정하게 공정하게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철 그 다음에 몽군 맵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벤젠 서킷. 일단 김민철 대 몽군 이거 맵 사다리 탈게요. 갈게요. 저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2번 갈게요. 갑니다. 서킷 나오면 몽군이 와 태풍. 야 태풍이면 누가 유리해? 테란이 유리한 거 아니야? 일단은 김민철 대 몽군 태풍이고요. 태풍 벤젠 서킷. 두 번째 김명훈 김성현입니다. 갑니다. 벤젠. 와 서킷 하나도 안 나와버리네. 오케이 간다. 몽군 vs 가자. 온맵 좀 잡아주세요. 예, 선수분들 온맵 좀 잡아주세요. 몽이가 잡아줘. 와, 몽이 14승 1패네. 마마샵. 마마샵 W1. 와 이거 진짜 존나 재밌겠다. 몽군 vs 잠시만 몽군 vs 김민철. 와 이거 재밌겠다. 잠시만. 마마샵. 와 이거 오지게 재밌겠네요. 와 여러분들 갑시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무킨 아이디 포스 뭐야? 이거 명훈이 형이야 이거? 와 씨, 무킨 우지네. 와 씨. 와 무킨 오져버리네. 가자. 여러분들 첫 번째 김민철 vs 몽군, 몽군 vs 김민철 무 네브레이킹전 첫 번째 4강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3000개 가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11시 진영이고요. 예, 11시 테란 몽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네, 대각선에 위치해 있죠. 5시 저그 김민철입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진짜 오지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일단 김민철 같은 경우에는 김명훈 선수보다 요즘 테란전을 더 잘한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저태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옥스 클랜전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이영호 선수를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졌지만 다른 테란들과는 확실히 다른 경기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확실히 다른 경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의 테란전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김민철, 김명훈은 여러분들, 김민철, 김명훈은 웅진저그 아니겠습니까? 스타일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하면서 이득을 보면서 완전 운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김명훈 선수는 굉장히 많이 부유하게 짠 다음에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같아 보이면서도 확연히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명 전적 한번 다 검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몽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4승 1패고요. 그 다음에 성현이 21승 0패. 그 다음에 민철이 1승 1패, 명훈이 형은 0승 0패고요. 자, 일단 12 앞마당으로 시작하네요. 12 앞마당으로 시작하고, 와, 보쌈 먹은 몽군은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존나게 많이 먹었죠. 게임에서도 엄청 많이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오지게 먹어버립니다. 오지게 먹어버려요. 오케이. 아, 오지게 먹어버립니다. 이거 생더블인데, 생더블 2의 원배로. 와, 근데 상대는 12 앞마당 대각선입니다. 크, 와, 둘 다 오져버리네요. 예, 노스포니 3회 처리네요. 와, 노스포닝 3회 처리, 노스포닝 3회 처리인데, 생더블 이거 진짜 완전 운영 대 운영 싸움 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친구 추가 좀 받을게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데 이거. 친구 추가 안 왔는데. 와, 일단은 서치는 됐습니다. 서치는 됐고요. 근데 몽군 선수도 곧 있으면 노스버닝 3의 처리, 예, 서치 되거든요. 와, 이번 판 오지게 재밌겠네요. 예, 근데 기세에서는 김민철 선수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생터블을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대놓고 생터블을 하는 거랑 여기에다가 생터블을 하는 거랑은 예,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잠시만요, 친구 추가 안 왔는데. 아, 왔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서치가 늦게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서치가 늦게 되다 보니까 노스포닝 뭐가 노스포닝, 예, 3회 처리거든요. 노스포닝 3회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벙커 지었어요. 예, 서치가 늦다 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현아 들려? 아, 네, 들려요. 우리 기현 성현아. 야, 근데 저기 뭐야, 명훈이 형은 왜 초대 안 해? 아, 명훈이 형도 이제 초대할 거예요. 명훈이 형 초대. 명훈이 형 초대. 나 진출 돼 있나? 명훈이 형 볼게요. 초대. 아니, 근데 이거 노스포닝 3회 처리돼 생더블 하면 누가 유리한 거야? 근데 이러면은 생더가 괜찮은데 벙커까지 짓고 언더커맨드여가지고 그냥 비슷비슷한 제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저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저그 지금, 아니 근데 저그가 여러분들 스파이어를 안 가고 히드라 리스크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럴컷 뚜끼인가? 이거 럭커 뚜끼죠. 오, 이거 반올인인 거야? 아니면은 그냥 운영인 거야? 이거요. 이거 찌르면서 몇 차 하면 이제 끝낼 수도 있고 운영도 가능해요. 아니 근데 너
내가 한 이틀 정도 지금 말투를 지켜봤는데 너 말투도 좀 약간 진짜 기계 같네. 너 진짜 그냥 너 자체가 그냥 알파고구나. 아, 제 말투가 어땠어요? 아니 진짜 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계 같아. 좀 약간 아, 그런 느낌 들어. 어 진짜 바둑 기사 느낌 들어. 어 박보검 말투 여러분도 아시죠? 예. 응답하라 응답하라 시리즈 이제 박보검 말투. 와 오져버리네요 그냥. 예. 제 아, 목소리가 어때서요? 제 목소리가 어때서요? 좀 약간 예 전자 여성 전자 여성 같은. 어. 자 일단은 이거 히드라 3개 뽑았거든요. 이거 지금 저글링 럭커 뚫기인데. 근데 상대는 오베러. 이게 요새 많이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누가 자주 하는데? 네, 히드라. 어. 그러니까 이제 명훈이 형도 자주 하고 정우 형도. 가끔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운영하는 거야? 근데 네네. 찌르면서 조이면은 어. 운영도 돼요. 아 진짜로? 이게 그냥 한 반쇼브구나. 이거 여러분들 레전드 있는데 이거 이지동 선수 그 어떤 맵에서 하다가 럴크 하나 낑긴 거 있었거든요. 그 빌드랑 비슷한 거냐? 아니지. 아 그건 투애철인가? 그거랑은 좀 다른 거 같네. 그 투애철이요. 저 형 친추 좀 할게. 명훈이 형. 친구 추가해. 아 이걸로 민철이가 이영호도 이겼습니까? 영호도 이겼습니까? 오 좋습니다. 오 일단 벌써 럴커 나왔어요. 벌써 럴커 나왔는데 지금 정글링 한 두 군데 넘게 있거든요. 오 자 갑니다. 이거 앞뒤로 싸먹는다는 마인드예요. 이 도망가면 저글링으로 싸먹고 정면에서는 럴커 저글링. 오 뭐야 럴커 여섯 개나 있네. 자 들어가거든요. 와 씨발. 와! 와! 야, 이거 끝나겠는데요? 야! 쪼여지면 이거. 와! 스피커도 느려서 되게 불리해요. 그치, 아, 이거 오져버리네. 아, 럴커가 너무 많네. 와, 한 번 긁히면 진짜 다 박살나버리네. 오지게 잘 긁혔네. 와, 근데 마리콘 좋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탱크가 나오려면은, 럴커를 걷어내려면 탱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탱크 나오려면 한 세월이거든요? 이거 그냥 조여버리면은 이거 답 없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저글링 안 찍고 드론 찍어버리네. 그냥 운영 간다는 마인드인데 세 번째 멀티도 지금 가져갔고 이렇게 조이면서 그냥 운영 가네. 와 아니 근데 테란도 여러분들 뭐 딱히 뭐 불리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터렛도 안 박았고 뮤탈 대비로 예. 그냥 뭐 자원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피해도 못 받기 때문에 예. 뭐 괜찮지 않나? 아닌가? 불리한가? 불리해? 민철아 아, 테란이요? 아 어 성현아 불리해? 테란이 불리하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탱크로 치고 나오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어. 미안하다 내가 진짜 한 3년 전 저태전을 지금 그거 해설을 했구나. 진짜 미안하다. 아니 근데 탱크 나오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뭐 이제서야 스타포트 이제 완성되거든요. 예. 네. 근데 명훈이 형 언제 와? 명훈이 형 안 온대? 명훈이 형 초대 어떻게 하지? 아니 너 나는 초대했잖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뚫려? 여러분들 이거 뚫으려면은 탱크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먹을 수도 없어요. 예, 컨트롤러 지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탱크 시즌 모드 되면은 스캠 쓰면서 뚫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 오지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저거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멀티에 드론 다 채우고 벌써 하이브 터졌습니다. 곧 있으면 디파일로 나오거든요? 아하... 이거 여러분들 스캔 뿌리고 그 다음에 시즈 모드 해버리면 그냥 조금만 뒤로 빼면 되거든요? 럴커? 야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곧 있으면 디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뚫고 나올 때 예, 중간쯤에 아마 디파 도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걷어냈는데 와 근데 마린은 오지게 많습니다. 왜냐 생더블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유즈맵식으로 마린이 오지게 많거든요. 잠시만요 이제 곧 있으면 베슬 나올 때 그런 베슬 전에 원드랍식 판단 이거 좀 약간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타이밍 가도 모자란데 이렇게 되면은 베슬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베슬 나왔을 때 디파일러 떠버립니다. 그것도 컨슘 다 된 상태에서 와 여러분들 이게 조커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 시약부 돼 있습니다. 예 다 시약부 돼 있고 이거 잡히면 게임 끝나요.
김민철이다 역시. 와 진짜 김민철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 배스리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연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커널 뚫리고 디파일러 벌써 나와요. 컨슘 된, 업그레이드 된 한방병력 진출했는데 네 번째 해처리 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해처리가 어디에, 네 번째 가스에 짓고 있거든요. 와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곧 있으면 디파일러 뚜둥 떠버리기 때문에 여기 사카스도 지킬 수 있거든요. 사카스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와 야 오졌네. 와 이거 뭐 한방 병력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예 이제 곧 있으면 또 레이트 메카닉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네 번째 멀티 먹고 나서 계속 드롭 눌러주면서 레이트 메카닉 대응하면 되거든요. 해처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야 오졌네. 너무 잘하네. 와 이러면서 진검다리 뭐야 이러면 씨가 탱크 다 잡아먹지. 와 이러면서 지금 추가타 여러분들 정신없게 만들려고, 정신없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공격 가는 건데, 근데 디파 한 마리만 있으면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예. 오 근데 여기 디파 없어요. 근데 디파 없어도 이 병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메딕이 없기 때문에. 예. 공방 1업이 돼 있어도 여기도 막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또 때마침 디파 이렇게 나오네요. 예. 와 이거 또 때마침 디파. 와. 여러분들 김민철이 제가 봤을 때는 김명훈 김민철 디파 운영 오지게 잘합니다. 예. 디파 뜨면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민철입니다. 예. 디파 뜨면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디파 뜨고 난 다음에 운영은 김민철이 아마 가장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와 무행터 저그라인 개오지고 오집니다.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이 일당백 해버립니다. 예. 한 명은 웅진 에이스 저그였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철벽을, 철벽이라고 불리웠던 사나이 김민철 해드렸습니다. 죄송한데 김정우라고 하시는데 어제 정윤총한테 오지게 발려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우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죄송한데 어제 정윤총한테 지리고 지리고 발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와 이거 진짜 네 번째 지금 멀티도 지금 예, 사카스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사카스 돌아가는데 지금 테라는 이제서야 레이트 메카닉 넘어가고 있지만 세 번째 멀티 아직 짓지도 않고 있거든요. 커맨드도 없거든요. 예, 커맨드 이제서야 짓고 이제 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불리합니다. 예, 지금 너무 불리한 상태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역전이 나올까요? 이 역전할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뱃슬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뱃슬 견제도 지금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김민철 선수가. 예. 야 이러면서 곧 있으면 울트라, 와 벌써 울트라 준비까지 하고 있는 예 김민철 선수입니다. 이거 태풍의 눈 테란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전혀 유리한 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몽군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드론 쫙 붙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가스까지 쫙 붙어버렸고, 이렇게 되면은 벌처 견제 같은 거 와봤자 할 게 없어요. 왜냐, 럴커가 다 배치가 돼 있고, 디파일러까지 지금, 예, 스웜을, 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지려버렸죠? 예. 12시 견제만 하면 되거든요? 12시 견제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인 제거해버리고, 저글링 갔다가, 럭커랑 같이 디파일러랑 대동해버리면은 커맨드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커맨드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 말했다시피 여기에서 라바는 다 저글링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나오세요 저글링. 어? 이 새끼도 울트라인가요? 그렇죠 저글링들이 나옵니다. 왜냐 울트라 가기 전에 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죠. 값싼 저글링으로 1당백을 지금 하려고 저글링만 뽑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글링만 계속 지금 순회를 시키고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큰형이 한 부대 바로 뽑아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 12시 쪽에 마인이 있다 하더라도 저글링으로 계속 버리면서 저글링 계속 버리면서 마인 없애주면 그거조차 이득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일단은 베스를 잡지는 못했지만 근데 꾸역꾸역 어제 김성현 선수가
레이트 메카닉 가서 역전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성현이고 이건 몽군입니다. 예, 근데 몽군 선수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못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보다 더 불리하지 않나. 예, 김명훈 대 김성현 그 상황보다 더 불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글링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저글링 막기가 급급한데 나중에 울트라 떴을 때는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곧 있으면은 본진 자원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마당 자원 다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SCV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선수는 대지 선수라서 SC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진 자원 앞마당 자원 엄청 빨리 떨어지거든요. 자 지금 11시에 드랍식 떨어졌는데 1시 드랍식 이 4벌초도 아무 피해 못하고 죽어버렸죠. 예, 1시 드랍식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울트라입니다. 이라바 울트라입니다. 저 진짜 저와 내기하세요. 예, 이라바 울트라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왜냐면 울트라를 이제 뽑을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 저글링 한 5부대 정도 예 돌려버렸거든요.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가 나올 그럴 타이밍이에요. 예. 아 근데 이거 디파일러 잡히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멀티 나중에 울트라 뜨면 다 걷어낼 수 있는 멀티거든요. 자 김민철의 김명훈의 웅진의 트레이드 마크 나왔네요. 예, 소수 드랍으로 여러분들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게릴라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그 유저들이 이런 거 잘하면은 정말 까다로운데 그걸 제일 잘하는 저그가 김민철, 김명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김민철, 김명훈을 가지고 있는 클랜 이스 무 클랜 마스터 무랄 오지고 오졌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거 두 개 보십시오.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타져 있어 보이지만 이거 다 있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본진에 디파일러 한 마리랑 저글링 8마리만 떨어진다. 그럼 게임 끝납니다. 와! 드랍신 또 잡혀버리죠.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버리죠.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버리죠. 예? 어? 여기다가 다 박았어요? 어? 와, 다 박으면 뭐합니까? 본진이 뚫렸는데요. 예. 여기 4벌처 드랍 떨어져봤자 뭐합니까? 드론 잠시 빼고 본진을 밀면은 본진 밀면 누가 뽑습니까? 예. 본진 누가 뽑아요? 팩토리 다 장악다 하면 누가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근데 어떻게 뽑습니까? 커맨드에서 벌쳐 나오는 게 아니라 팩토리에서 벌쳐 나와버리는데요. 이거 4벌쳐드라 뭐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아 이건 게임 끝났는데요? 예, 와 이거 거품 싹 걷어집니다. 예, 거의 이거는 그냥 맥주 거품 걷어지듯이 그냥 싹 걷어져버리네요. 이거 팩토리 다 띄우면은 이거 뭐 어떻게 뽑습니까? 12시간 어떻게 막습니까? 마인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럴크랑 같이 디파일러랑 가면 못 맞거든요. 이거 저글링 4마리에 이거 커맨드 다 들게 됐고요. 예, 아머리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머리도 다 깨집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누가 뽑습니까? 그럼 영뷰탈 가면 누가 막습니까? 탱크가 막습니까? 아니죠. 못 막고 지지쳐버리죠. 자 일단 아머리 두 개 다 파괴됐죠. 와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저글링 5개 커맨드 터진다. 그건 아니네요. 예, 완전 패급 선수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몽군 선수. 제가 몽군 선수라면, 감독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연봉, 받으면 안 될 새끼입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 새끼, 이거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이거 주급 도둑놈 새끼입니다. 예, 이거 완전 돼지 저금통 같은 새끼예요. 오지게 먹습니다. 오지게 먹지만, 바깥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어제는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 죽음 도둑이라도, 뭐, 씨발, 어? 출전시켜주고 나서 진 다음에 욕하면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내보내고 욕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부 랭킹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할 말이 있지 않나? 예. 저도 할 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시 멀티 이제 먹고요. 그 다음에 3시 멀티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 울트라는 12시도 치고 있고요. 여기 본진에 저글링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는 계속 나옵니다. 라바가 쉬질 않아요. 라바가 쉬질 않습니다. 계속 저글링 울트라 저글링 울트라 저글링 울트라 스커지 저글링 울트라 스커지 저글링 울트라 스커지 여기 여기 타스타디 멀티도 못 먹게 여기 럴커 3개까지 예 지금 봉쇄시킨 상황이고 하 테란 한방병정 나가면 뭐합니까? 예 디파일러 방구뽕 한 번만 써주면은 이거 진출을 못해요. 예 이거 마지막 몸부림이거든요. 아 오지고 오집니다. 이거 뭐 못 피나 무라까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치려버렸죠. 예 자 일단은 12시 멀티 또 들게 됩니다. 왜냐 디파일러 있으면은 이거 못 걷어내거든요. 소수 유닛이라도 디파일러 겹쳐진 소수 유닛은
일당 100이에요. 예. 아, 6시 멀티 이제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멀티도 이제 돌아갈 준비하고 있고, 울트라 저글링, 울트라 저글링, 울트라 저글링, 울트라 저글링 디파일러, 울트라 저글링 디파일러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미리 보는 내부 랭킹전, 결승전은 김민철 선수가 몽군 잡고 올라가겠네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김민철, 김성현 결승에서 붙는다, 이거 초대박 나옵니다. 예, 진짜로. 역대급 퇴저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저전도 재밌습니다. 왜냐, 최고의 저그 두 명, 저그 대 저그, 웅진 저그 대 저그 재밌거든요. 예,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그 대 저그도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솔직히 프로게이머였을 때 어떤 종종전이 제일 재밌었냐면은 저그 대 저그전이 가장 재밌었거든요. 왜냐,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벤치에 계속 이제 하이파이브 셔틀이었기 때문에 경기 빨리 끝나고 숙소 들어가는 게 덜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저전 오직이 나온다, 그러면 숙소 막말로 한 30분 이내에 3대 0 셧아웃 당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저그 대 저그전 오직이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예, 막말로 진짜 박찬수, 박명수 맨날 구드론 뛰었거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마인드. 그래가지고 30분 이내에 숙소 바로 가가지고, 예, 바로 이제 쉬는 휴가 개꿀맛, 아, 그런 거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그 대 저그 저그 좋아합니다. 예, 자, 일단은 이거 폭탄 드랍인가요? 예, 지금 계속 12시 쪽에 저글링 보내는 이유, 나 여기 가니까 여기에 신경 써라. 예, 그리고 드랍으로 너를 조져주겠다. 와, 드랍 조지면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게임 끝났죠. 디파일러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GG! 아무것도 못하고 GG 쳐버렸습니다! 피그바 이 새끼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GG 쳐버렸습니다. 와...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예, 몽군 선수 한번, 예, 면상 한번 보러 갈게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쳐버렸거든요. 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씁쓸한 면상. 크, 씨발, 이거 막말로, 아, 치킨 두 마리 뺏기겠는데? 이런 면상. 와, 속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먹을 거 뺏길 거 밖에 생각 없으면서, 아, 내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았나?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욕 덜 하겠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먹을 생각뿐. 와, 오져버립니다. 어떻게든 연봉 지키려고 감성팔이 해버리죠. 예. 아, 지려버립니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벤젠 옷맵 좀 만들어주세요. 벤젠 옷맵 좀 만들어주세요. 아, 근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속보 들어왔네요. 몽군 무클랜 방출 위기, 죽은 대포 삭감 예상 일보. 아하, 씨발. 아, 자, 일단은 무클랜, 아니 씨발 손흥민은 처음부터 잘했냐. 아, 지금 벌써 손흥민들이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예, 아, 손흥민들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들이 바로 떠버리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 리벤지 매치입니다. 어제 대박 매치, 리벤지 매치, 김명훈 vs 김성현.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개꿀잼 기대되는데요, 진짜로. 이거 완전히 개꿀잼 기대됩니다. 와, 근데 아이디에서 포스 보세요 여러분들. 무킨, 무킨 포스 보십시오. 와, 씨, 이거 진짜 민철이 왜 안 들어와. 여러분들 해설은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와, 무킨. 잠시. 명훈이 형, 결승 저저 가면 이길 자신 있어?